않게 하지 못한다. 자기가 해태하는데, 아이고, 나는 좀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니나 좀잘 해봐라. 그거 잘 먹혀들지 않죠, 그거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자업범행에 불생신애 하면은 믿고 이해함을 내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신애를 내지 하게 하지 못한다. 신애를 안 내죠. 믿음이 안 가죠, 첫째. 아무리 삿된 법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그 철떡같이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은 그 법을 철떡같이 믿어야 돼. 믿음이 안 가면 그거는 이제 안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자업범행에 이입을 안주면 안주하지 못할 것 같으면 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안주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저도 들떠 있는데 남을 거기에 안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자업범행에 불정이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정입함을 얻지 못한다. 자업범행에 유방사며 놓아서 버림이 있을 것 같으면 딴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방사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못한다. 늘 그냥 풀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만고의 철칙이죠. 그러나 꼭뭐 그렇게 밖에는 그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업범행의 이유 산동이면 산동 흩어지고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산동하지 않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만고의 철칙이긴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순석이라 인류를 까닭을 순으로 아까는 반석 순석 아까는 반석이고 여긴 순석이요 순 순리로 해석하는 거 반대로 해석하는 거 아이고 보살 마사리 주 무도행하야 전도됨이 없는 행에 머물러서 설 무도법하며 전도됨이 없는 법을 설하며 소원이 성실하야 진정성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믿는 바 자기 소신대로 소신껏 소원이 성실해서 여설 수행하며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며 정신구이하야 신구이를 깨끗하게 해서 청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정구업진언 처음에 정구업진언 하다가 정삼업진언 하다가 그것도 저것도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정법계진언 이렇게까지 나간다. 구업이 중요해.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삼업이 또 있거든. 삼업이 또 중요해. 그래 정삼업기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니 삼업만 내 삼업만 깨끗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법계진 온통 온 법계가 다 청정해야 된다. 야, 그 천수경 그거 누가 편집했는지 참 굉장해요. 왜 보현행품 구절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구업을 깨끗이 하는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하잖아요. 그러면 구업은 어떻게 해서 깨끗이 하는가? 어떻게? 길상스러운 말, 수리란 말은 길상이란 뜻이라 수리수리 문수사리 할 때 길상 묘길상 문수는 그 길상이란 뜻을 수리라고 하는데 길상스러운 말을 해야 구업이 깨끗해지지 길상스러운 말 하지 않고는 구업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 길상스러운 말, 찬탄하는 말, 칭찬하는 말, 부추겨주는 말. 속에는 좀 배가 아프더라도 누가 책을 냈으면은 아이 좋다고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속은 뒤틀려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구업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모든 진언들을 풀어보면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그 천수경, 내가 강의한 천수경 책에는 그거 전부 진언 다 풀었죠, 보면은. 진언. 그거 참 내가, 그 진언 배운다고 그 고생했는데, 거기 보면 왜 나중에, 그건 아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정법계지는, 정법계지는, 거기에 보면 라자 색선백 공점 이염지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천수경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거의 틀리게 해석을 해 놨어. 그건 이제 뜻을 범자를, 범서를 몰라서 그래. 옴남이잖아, 옴남.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람 하기 전에 라가 있어. 라가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라자야. 범서의 라자라. 거기다가 위에다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람이야. 그게 정법계지는 옴남이거든.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라자 색선백. 라자의 색은 선백하다. 아주 청정한 마음. 공점 이염지라. 둥근 점으로서 위에다가 올린다. 어떻게? 라자색은 공정이염지 옆이 개명주 머리에 올리는 명주와 같이 그 뜻이라 옆이 개명주 머리에 상투 위에 올리는 지장부살도 그렇고 왜 신장단에 보면 그렇잖아요 머리 위에 올리는 그 명주 밝은 구슬과 같이 라자가 그렇게 돼야 돼 옴남자가 그렇게 돼야 이게 등뼈라 내려오는 게 등뼈고 이게 사람인데 그 위에 탁 근데 이제 옴자도 위에 점이 있고 람자도 점이 있고 범어의 M으로 끝나는 것은 전부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공점이 개명주란 머리에 올리는 명주와 구슬과 같은 것인데 그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꽉 찍어버려야 돼. 공간이 없어야 된다고. 구슬이 구멍이 펑 뚫혀져 있으면 어떻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 거기다 이제 확 찍어가지고 공간이 없도록 구슬을 머리에 올린 거와 같이 그렇게 남자가 써져야 돼. 그래야 정법계 지내야 돼. 법계가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 공정위엄지 옆이 개명주 마치 개명주를 올리는 것 같이 옆이 개명주 치지어 정상이라 그랬잖아. 정상에다 둔다 그랬거든요. 개명주를 명주를 정상에 이마 위에다 올린다. 옆이 개명주, 지지어정상, 진언 동법계 무량중세제. 그래야 진언은 그 진언은 법계, 법계와 정법계 진언이니까 법계와 같이 되고 무량중세제. 어떤 허물도 어떤 번뇌도 어떤 죄업도 다 무량중세제 모든 죄를 다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구절은 참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범서를 모르면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라 우리가 천수경을 뭐 평생 외우지만은 그래 그 라자에 람자 점을 찍어서 람자를 만든다. 그게 이제 내 개성 내 구절의 개성 속에 그게 그 구절이 들어있어. 왜냐 정복기지는 다른 정삼업진이나 정구업진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정법계 진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거 배운다고 내가 맨 처음에 어떤 스님 그 일본에 그 가서 그 전자 제품에 아주 뿅 간 사람이 있어. 그 스님 따라서 이제 일본에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스님은 전자 제품 사가지고 돌아오고 나는 그 범서를 가르치는 범어를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정도 자고 뭐 먹고 먹을 때도 안 쉬었어요. 딱 마주 앉아가지고 먹을 때 기껏해야 뭐 커피에다가 빵 아침 그리고 뭐 점심은 뭐 어디 가서 다른 거 뭐 하나 사다 놓고 먹고 거의 하루 종일을
책상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이 범서를 다 공부해서 그러면서 천수경에 있는 범어 그래갖고 이제 능음주까지 이제 그거 전부 풀이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능음주 강의도 그때 이제 한참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환경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 불교가 거의 한 70-80%는 화엄 불교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진원종 입장에서 밀교 입장에서 한국 불교를 보니까 또 한 50% 가까이가 밀교야. 50% 가까이. 왜냐하면 우리 의식은 전부 밀교로 다 돼 있어. 또 능음경이 밀교 경쟁이야 또. 현교도 있고 밀교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본래 밀교 경쟁이라. 능음경이. 그리고 화엄경도 저 뒤에 넘어가면 밀교가 좀 나와요. 글자 그 42자 범서 42자를 관한 그런 설명이 나와. 화엄경에도 그런 밀교 색책에 그만 들어 있어. 반야심경 크 짧은 260자밖에 안 되는 반야심경에도 밀교가 있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 밀교야. 밀교 영향이라고. 그 밀교 안목으로 보니까 한국 불교가 거의 한 50%가 밀교더라고 또. 화엄경 입장에서 보니까 또 한 70-80%가 화엄경이고. 그렇습니다. 밀교의 영향은요, 고려시대 때,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이. 그래서 밀교 경제는 상당히 승상하고, 곳곳에 뭐, 다랑이 판이 있고, 뭐가 있고, 범서 책이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정신구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가지고, 정구업, 정삼업, 정법계,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려면 또 한 시간을 또 따로 잡아야 될 일이라 이런 것은. 이제 자비염하며 정자가 있으니까 신구의를 청정하게 해서 모든 자비염을 떠난다. 그래, 정법계 진행을 해버리면 끝이야. 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까? 개인의 신구의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우주 삼남 만상, 온 우주 법계가 전부 법계에 해당되니까 정법계 진행. 법계를 청정하게 해버린다.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그 옛날 스님들이 아주 제대로 했다 싶어요. 정구업진은 하고, 정삼업진은 하고, 그래도 성이 안 차서 나중에 정법계진은, 그럼 끝이지 뭐. 정법계, 온 우주법계 다 청정한데 뭐, 낱낱이 따질 거 없죠. 주 무해행에 머물러서 일체 장애를 소멸함이니 보살 마살이 자득 심정하고서 스스로 마음이 청정함을 얻고서 정심 청정한 마음을 얻고서 위타 연설 청정심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정심법을 연설하게 된다. 자득 정심하고서 그렇습니다. 위타 연설 청정심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자수 화인하야 스스로 화인을 닦아서 모든 성권으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고사 영타 화인하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고 인내해서 이제 성권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그렇습니다. 화인 참 좋은 말이에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참아야 화목이 이루어져. 저절로 지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화목됩니까? 뻗나가기만 하지요. 가족이 그렇고 도반이 그렇고 뭐 어떤 사회가 그렇고 단체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 화인이 붙어있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인내가 반드시 따라야 돼. 인내 없는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어떤 화목, 무수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참 중요한 말이죠. 인내하면 화목하게 돼 있습니다. 화목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희생 없이 화목할 수 없어요.
모든 성근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인하며, 화인해서 모든 성근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며 자리 의해하고 스스로 의혹과 뉘우침을 떠나고서 다른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해를 영원히 떠나게 하며 자득 정신 스스로 청량한 믿음을 얻고서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교의 정신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얻게 하며 스스로 정법에 머물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법에 안주하게 하느니라. 참 너무나도 아주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설법무이라 자리이타원 득법 총명이라 득법 법을 얻는데 전체적으로 밝히는 것 불자야 보살 마세이 다시 법시 소생성근으로 이건 불자의 의무예요 법시는 그래야 거기에 좋은 성근이 생겨 내가 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의식주 문제 제공해 주는 거 중요한 일이다 이거야.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학교 지어주고 자전거 사주고 우물 파주고 다 중요한 일이야.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진짜 불교인이라면은 법시로서 소생성건 그것도 복이 돼요. 그것도 큰 복이 되고 또 뭐 복 이전에 사람을 돕는 일이 되긴 돼. 그러나 불자가 할 일은 법으로서 일단 베풀어야 돼. 이치를 베풀어 가르쳐 줘야 돼. 이치를. 자기가 믿는 이치. 뭐 관세음보살 부르면 뭐 소원 성취된다고 하든지 지장보살 때 부르면 뭐가 어떻다 하든지 화엄성중 부르면 뭐 모든 천지 만물 두두물물이 전부 나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믿고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인과 이치를 가르치든지 하여튼 불법 이치를 가지고 법시 법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늘 그게 이제 그게 따라다녀야 된다고 내가 이제 이야기하죠. 법시 소생선건으로 여시해양하나니 뭐라고 소위 원화 획득 일체 재불 무진 법문을 획득하고서 내가 일체 재불의 무진 법문을 획득하고서 널리 중생을 위해서 분별 해설호되 계령하니하야 다 환익해서 환익해서 심덕 만족하여 마음의 만족함을 얻어서 체멸 일체 외에도 이론하니라 일체 외에도의 이론 다른 주장 이치에 맞지 않는 진리, 참다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다 꺾어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정말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일이라서 그거는 신심을 증장시키는 데는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증장을 일단 시키고 나면은 모든 것이 또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법 별명이라 저 앞에는 총명이고 여기는 이제 별명 설법을 따로따로 밝힌다. 원하 능위 일체 중생이야 원컨대 내가 능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삼세제불 법회를 연설하되 법의 바다 여기다 바다 해자를 붙여놨어요. 삼세제불의 법의 바다를 뭐든지 다 설명하고 싶다 이거지. 고대 낱낱 법에서 법 생기 낱낱 법의 생기와 낱낱 법의 의리와 낱낱 법의 명언과 낱낱 법의 알립과 낱낱 법의 해설과 낱낱 법의 현시와 낱낱 법의 문호와 낱낱 법의 오입과 낱낱 법의 관찰과 낱낱 법의 분위 그 위치 부분의 위치 실득 무변 무진 법장하며 다 무변 무진 법장을 얻으며 그렇습니다.
낱낱법 속에, 낱낱법 속에 다 얻는다. 무변무진한 법의 창고를 하나 다 얻는다 이랬습니다. 다 설명해야 그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낱낱법 속에 다 있는 거고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나 글자 하나에도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득 무소회하고 무소회를 얻고 소위 그 사무소회죠. 법문하려면은 그 조건이 무소회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사무소회. 쉽지가 않은데 불교를 설명할 때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가는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많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 환경 이야기하면서 건너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건너뛰는 거 여러분들 다 눈치채죠. 저 스님 왜 저거는 설명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는 거. 내 확신이 없는 건 건너뛰는 거야. 이 무소회라는 게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불교를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도 뭐 다음 한 시간 또는 뭐 30분이라도 신도들에게 설법, 여러분들 다 설법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없다. 뭐, 마음에 조금 이제 쭈뼛쭈뼛 한다. 살짝 나는 그 말하자면 자신이 없는데 그냥 쓱 넘어가면은 그 신도들이나 듣는 사람은 눈치 못 챌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눈치 채는 사람도 많아. 여기 이제 무소회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깨달음에 대한 무해. 이해. 그건 이제 정등각 무해라 그러는데 그 이치, 예를 들어서 인과법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인과법은. 그러면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과법 설명하는 데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누영진 무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번뇌가 다 사라져야 두려움이 없는데 그거 어렵죠. 그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보살들은 그런 경지를 다 이런 뒤에서 하는 거죠. 이런 뒤에서 그 번뇌가 다 사라진 뒤에 설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장법무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에 되는 그 법을 장에 되는 법을 다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장애되고 뭐가 장애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또 다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설출도무해라고 해서 출도 벗어나는 길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환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이치를 이제 환해야 되는데 이 보살의 경지니까 무소회를 얻고 그 다음에 또 구사변제를 갖추고 이것도 사무회변이에요. 법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이치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말에도 걸림이 없고 또 말을 또 잘해야 돼. 하고 싶어야 돼. 요설무회야. 요설무회. 내용은 잘 아는데 말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이제 사무회변에 말하자면 저촉이 되는 거죠. 아무튼 보살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춰가지고서 광의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위해서 분별해설하되 분별해서 해설하되 구미래제, 미래제가 다하도록 무유진이냐, 다함이 없게 한다. 이게 아주,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아주, 차원 높은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한다. 그랬어요. 위요경 일체 중생으로 입승지원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수승한 뜻과 원을 세우게 해서 출생 무해 무유 무유실 변하며
무해, 걸림도 없고 유실함도 없는, 실수도 없는 그런 변제를 내게 하며. 그렇습니다.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또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계생환익해 하며 다 즐겁게.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진장 스님이 우리 어릴 때는 하도 설법을 잘해가지고 그 스님은 참 설법하는 그 연습을 앵간히도 했습니다. 그 참 우리가 남 앞에서 이제 뭐 이야기할 때 그건 본받을 만한 건데 이 법무사 강원에 우리보다는 많이 선배지만은 강원 생활을 같이 했어요. 법무사에서. 그러면 그때만 해도 학인들이 안내를 했어. 절 안내. 요즘은 절 안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절 안내를 꼭 스님들이 나 하는데 학인들이 했어. 근데 그 스님 도맡아 놓고 하는 거야. 도맡아 놓고 저 밑에서부터 신도가 뭐 한 사람이 오든지 단체가 오든지 간에 쫙 데리고 올라가서 낱낱이 전각 설명을. 전각 그 제대로 큰 절에 있는 전각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고 그 절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알면 불교 거의 한 30, 40%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의상 스님, 원효 스님, 뭐, 화엄경 뭐, 다 이야기 포함되니까 또 중간에 이제 선종사찰로 변한 거라든지 뭐, 또 중간에 이제 뭐, 임진왜란 때는 군막사찰로 됐던 이야기라든지 그럼 임진왜란 하면 뭐, 조선 시대의 그 어떤 그 불교 역사까지도 다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 설명을 자기가 혼자 도맡아 놓고 하는 거야. 우리도 가끔 한 번씩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우리는. 관음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뭐 지장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스님은 그렇게 원력을 가지고 안내를 도맡아 놓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가가지고 대구 달성공원에서 우정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법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걸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갔죠.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그 뭡니까? 파고다 공원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몇 년을 설법 연습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 배짱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공부한 것을 또 가서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이제 가서,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밤에는 자기 공부하고 낮에는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설법하고 그래서 참 그 스님이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당시 아주 최고 설법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이게 이제 설법하는 조건이 사무해번이라든지 사변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생환희, 환희케 하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님인데 내가 스님 설법을 그래 잘하는데 몇 명이나 스님 설법에 수긍합니까? 아, 3분의 1만 수긍해도 큰 성공이지 그래. 3분의 1만 수긍해도 큰 성공이지. 상당히 겸손한 말씀이지. 3분의 1만 수긍해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사람들은 딴 생각하는 거지. 계생환희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위요경 일체중생으로 또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정법 광명을 성취해서 수기 유엄하여 그 유의 소리를 따라서 연설 무단하며 연설하기를 끊임없이 하며 이건 이제 뭐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일어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말이겠죠. 그 유의 음을 소리를 따라서 연설 무단하며 어느 나라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또 위요경 중생으로 심신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깊은 믿음으로서 환희해서 일체지에 머물고 변요 제법하여 모든 법을 환하게 가려서 분별해 알아가지고 비무미혹이니라 미혹이 없게 하여금 미혹이 없게 하느니라.
불교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뭐 그 물질로서 의식주를 돕는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은 부처님의 출발은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로서 사람들에게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수성덕이라.